안녕하세요. 일러스트레이터 밀리입니다. 오늘은 향수나 작은 액세서리나 소품들을 올려둘 수 있는 작은 선반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이 몰드는 화병 만드는 몰드들 중에 한쪽 면을 만드는 몰드인데 이 물결 모양이 예뻐서 이 몰드를 선반의 상판으로 만들고 이 직사각형의 쉐이커 몰드는 선반 다리로 만들어서 붙여줄 거예요. 그리고 상판은 수성 레진을 사용해서 만들 건데요. 수성 레진으로 칩들을 만들어서 테라조 무늬까지 만들어 볼게요. 그럼 만들기 시작할게요. 이대로 1시간 반 정도 완전히 굳히고 나서 칩을 만들어 줄게요. 이제 비닐에서 떼어내서 컬러 칩들을 만들어 볼게요. 이제 이 몰드를 채울 수성 레진을 교반해서 이 컬러 칩들을 섞어서 부어줄게요. 이대로 1시간 반 정도 완전히 경화시킬게요. 이제 단단하게 굳었으니까 탈영해볼게요. 물결 모양의 상판 모양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왔는데요. 이제 앞뒷면을 다 사포질해서 테라조 무늬가 나타나게 만들어줄게요. 컬러칩들의 무늬가 엄청 예쁘게 잘 나왔죠? 컬러칩 양이 좀 많았는지 중간에 이렇게 폼들이 좀 생겼는데 이 무늬가 지금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차피 위에 좀 꾸며준 다음에 도밍까지 할 거라서 이거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.
선반의 다리가 될 쉐이커 몰드도 채워줄게요. 이대로 24시간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. 이제 선반의 다리가 될 쉐이커들도 타령해줄게요. 두 개 다 투명하게 잘 나왔네요. 이제 이 상판 아래에 붙여주기 전에 귀퉁이들이 좀 날카로워서 사포로 갈아준 다음에 붙여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테라조 무늬의 작은 선반이 완성됐습니다. 이 선반 자체는 만드는 과정이 단순한데 테라조 무늬를 만들려면 사포질을 정말 많이 해야 돼서 혹시 만들어 보실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만들어 보세요. 저는 이렇게 홈이 파여있는 화병 몰드를 사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 홈을 없애느라 사포질을 더 많이 하게 됐는데요. 이것보다 작은 크기의 작품을 만들 때는 그나마 사포질이 덜할 거예요. 아무튼 무늬도 예쁘게 잘 만들어졌고 특히 도밍이 굉장히 잘 됐어요. 그래서 유리 상판처럼 보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튼튼하게 완성이 됐어요. 사포질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예쁘게 만들어져서 좋네요. 바로 사용해야겠어요.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